그물에 물고기가 가득.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.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. 배를 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.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. 그런데 호수 저편에서 누가 소리쳤어요. 너희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? 그렇지? 예, 제자들이 대답했어요.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.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. 제자들이 그쪽으로 그물을 던지자 정말 그물은 물고기로 그득해졌어요.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. 베드로는 붕덩 바다로 뛰어들어 해안으로 헤엄쳐 갔어요.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. 너는 날 사랑하느냐? 예, 주님이 아시잖아요.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날 사랑한다면 내 백성들을 돌보아 주렴. 복습 문제.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누가 와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나요?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.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?